제가 이제 작년 8월에 회장이 되고 미리 좀 회장이 되고 그리고 공약이라고 그럴까 포부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보니까 그 이제 제가 뭐 좀 요령 있게 잘 말씀드려야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건 이제 공동적인 관심사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잠깐 나눕니다. 이제 미기총이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을 한다. 북미만 아니고 남미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통계가 좀 오래됐지만 6,500교인가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아우르는 그 대표 기관인데 말은 거창한데 내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을 내가 임원들과 함께 좀 순방을 하겠습니다. 호구랄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세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어쩌든지 장래가 있는 미기총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렸는데 지역 순회는 결국은 아틀란타 그 다음에 어젯밤에 또 좀 오라고 있어서 갔다 온 거 2시간 반, 3시간 반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장보아 목사님이요. 작년 12월에 좀 좋은 기회 주셔서 그때 박동현 목사님도 오시고 이대 목사님도 뭐 다들 여러분들 바쁘셔서 오셨는데 그리고 금년 이제 총회하기 전에 7월에 워싱턴에서 또 뭐 무슨 영성집회를 겸해서 하신다고 뭐라고 그러셔서 가서 저에게 또 부담되는 제목을 주셨어요. 영성 목회, 영성 설교. 그러셔서 또 좀 부담이 돼서 연구를 하다가 ABC들을 따라가지고서 제가 좀 이렇게 그동안 정립한 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가 하다가 제가 생각을 다시 바꿔서 여기는 아까 이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목회했냐 그걸 좀 우리 듣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중생의 경험은 물론 이제 자라나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다시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 유명한 바이블 유니버시티 우리 오정기 목사님 항상 저희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아마 더 확실하게 확신을 정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제가 총신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신 인가 기념 2호 이제 동창들도 되고 이제 장학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목으로 갔어요. 졸업하고 7년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그 월간 목회도 여러 번 글을 썼는데 당신의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한 걸 토대해서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요. 책상 목회에서 현장 목회. 그걸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제 군목, 제가 이제 1977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7년에 이제 공군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느낀 게 책상에서 한없이 많이 배웠는데 현장 목회에 적용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1년 선배 총신 69회 선배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보수, 개혁, 장로교회 신학을 다 하고서는 막상 목회하려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희 1년 선배 졸업생들이. 그건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사실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좀 부끄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바꿔 표현하면 탁상 목회와 현장 목회가 그만큼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집사람은 특별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사모로서 훈련이 전혀 안 돼서요. 그러다가 백령도에서 그야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목회에서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군 장병들이 300명밖에 없었어. 300명도 다 안 됐을 몰라요. 근데 3교대를 해가지고 이제 세 부분 나눠서 하나는 관제중대, 거기가 이제 관제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또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원하는 전자중대,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기지중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 3분의 2 정도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4시, 4시부터 12시, 12시부터 8시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그 사람들 절대 샘길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배우니까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그 인원도 없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제가 첫날 부임 설교를 시편 126편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면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서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겠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제 계획에는 반드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가져왔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 감격 가지고서 이 기가 막힌 관심과 기쁨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서 즉시 그들이 남은 포로들을 돌려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 된다. 근데 그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놀랍게도 정말 영어로 하면 to my surprise예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당장 새벽 기도합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2는 뭐 밤에 근무하고 새벽에 근무하고 못 나와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나는 배운 대로 해야 된다. 박유선 목사님 어떻게 제가 감동을 받았죠. 그거는 뭐 성경 66번, 39번, 27번 다 주석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참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그분이 LA에 계실 때 제가 이제 평양신학교 때부터 1918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교수님들 논문을 신학진학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Theological Quality, Theological Review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교수님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손수 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참 제가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하든지 그때도 이제 뭐 대단한 신앙인들이 더러더러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메꿔줬어요. 나중에 불이 붙으니까는요. 이 후방 중대뿐만 아니라 이 전자중대, 관제중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에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근무를 하면요 아이 중사님, 뭐 상사님 제가 좀 잠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내려와요. 걸으려면 아마 30분은 걸려줄 거예요. 내려와서 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와. 놀라운 경험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가졌던 생각은 우리 군대라고 해서 얻어만 먹지 말자. 주자 말이야,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모님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서 당시 아버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간증하셨거든요. 일본 사람들 잘 알고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진실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막 후원해. 그러니까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위니까 뭐 사랑하시고 그때만 해도 1977년이니까 일제 그 물품이 대단히 귀했거든요. 근데 막 군대가 있다고 막 그 유모품을 보내오신 게 한 100개 정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사회 물건 사가지고 그것을 좀 섞어서 일제 뭐 그것이 뭐 양말이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하나만 들어가도 뭐 굉장하게 생각하니까 한
몇백 개 만들어가지고 장병들 다 주고 마을까지 찾아가서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이 붙으니까는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카드를 만들어서 그냥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선극을 하고 말이죠. 참 그때 어설프고 사실은 뭐 하면 얼마나 잘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제일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집사람도 막 이제 불받아가지고 하니까 뭐 당연히 대대보금화, 뭐 군복이 천연생이 뭐 알고 있습니까? 대대보금화다. 우리 전체 부대 보금화다. 그리고 막 밀어붙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군본부에서 인사 명령 내리잖아요. 백령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1년밖에 안 두시고 이제 육지로 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8년 받고 이제 공군은 자기 고향 옆으로 보내주니까 제가 부산병장으로 갔는데, 아니 뭐 장병들이 막 붙들은 거야. 아니 대대 복음하자고 해놓고 왜 혼자 떠납니까? 한 1년만 더 하면 다 복음화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냥 그때 뭐라고 제가 변명이 나왔는지 몰라도, 아, 이건 그 본부에서 명령하는 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핑계대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때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산 비행장에 나왔어요, 1978년에. 한 3년 근무했는데, 거기는 보니까는 여러분들 대충 아시는 것처럼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하나님 시켜주셨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미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빌렸죠. 거기는 지대가 낮은 곳이라서요, 일본 사람들이 거의 가미까지 뛰어드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니까 거의 이제 조차해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죠. 그래, 거기에서 뭐 그때만 해도 그냥 이 그냥 확 올라가면 막 샥 빨간 그런 막 막 불기둥이 확 나오는 팬텀기, 그때 한 대 60억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굉장한 그런 곳에 있으면서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근무를 하는 장병들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골프 코스까지 있는 거예요. 이 그때는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때 제 눈에는 사병들도 이 막사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지어놨죠, 건물들. 거기에 이제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랬겠지만 공군 부대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같이 훈련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한국에 국가의 체면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건물들을 꽤 그저 보기 괜찮게 세워놨는데, 제일 빠지는 게 군인 교회였어요. 콘서트 건물에 비가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거 교회당 새로 지려고 애를 썼던 모양인데 저한테 책임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 28, 29, 30 뭘 알아요. 30도 못 됐는데. 근데 하여튼 그때 무조건 하고, 아까 저 백령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하고 이거 지하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는데 아니 지하된다. 그냥 그야말로 군대 정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배운 게 있으니까 또 핵심 멤버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단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진함 제가 이제 다 뭐 신문 다 감당했죠. 그때 이제 반에 있는 김유불 학장님이셨고 편집인 김현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을 계속 이 책을 졸업하고서 구독하시게 해야 되니까 많이 알거든요. 편집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만이만 해서 선배님 잘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공군 군복으로서 반드시 교회당을 칠 수밖에 없다. 계속 편지하고 그리고서 찾아가요. 저는 그때 목사님들이 바쁘신 거 처음 알았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뭐, 아 그래 나 목사 편지 받았다니 어느 날 와가지고 그저 저녁 예배 여전도 영신 예배니까 그것도 뭐 남전도 영신 예배니까 와서 설교하고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감동돼서 헌금 되는 대로 갔다가 교회 지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감동을 받게 해드려야 헌금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강단 훈련을 받아가지고 진짜 참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굉장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국가에서 조종사 한 분 길러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팬텀기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팬텀기 한 대를 살 돈이면은 전방 철책 12바퀴 반을 철책을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성, 이 공군들의 그리고 조종사들의 복음화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980년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가 나이 30이었는데 그때 이 신군부에서 휘어잡고서는 민간들에게 그 손에 끼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군에 대해서 절대 맞아 모금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뭐 그런 거 뭐 다 뛰어넘게 해주시잖아요. 부대장이 사실은 독실한 캐톨릭 신도였는데 그분은 사실은 생각이 있어서 헌금하신 거예요. 100만 원을 그때가 100만 원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헌금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반이 기직교회를 짓고 캐톨릭도 한쪽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별마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지내주셨는데 목사님 이제부터는 가서 헌금 받는 게 아니라 헌금 약속한 것만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하니까 가서 모금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30일 날 전역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6월 27일 헌당을 참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을 시키실 때 물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화에 요람에 그러니까 다 하지만은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 안에 다 미국식 번듯번듯한 건물이니까 우리는 한국식으로 청교를 한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 됐죠? 50년 아 45년 됐나요? 예. 예. 지금도 가보면은 꽤 잘 보완이 되겠죠. 보존이 돼가지고 꽤 괜찮아 보여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때 모금을 하면서 강단 훈련을 받으면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올라오게 했을 때 정의 목표에서 사랑 목표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대할 때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고 그동안 사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시고요. 그 일이 생겨서 그때가 1980년 5월 18일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부터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때도 제가 볼 때 한참 하나님께서 순교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시는데 그때쯤은 벌써 좀 후퇴하는 기분이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나타나고 그때 뭐 제가 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비리들이 기독교의 비리들이 나타나고 정치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제대만 하면 미국 유학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국가가 위태한데 이건 내가 유학 갔다 와서 이럴 수 있는 한국 교회가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아주 심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애기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저는 진짜 진지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냐면 많이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까지 계속 메인테인할 뿐만 아니라 그로우업 해가지고서 한국 남북한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그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제가 군목으로 복음 다니면서 그 일을 더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변화에 대한 신망, 선배들에 대한 신망. 그래서 제가 개혼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좀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장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장래는 목사들의 손에 들려있다. 뭐 아주 철저했으니까요. 비록 애기 목사지만 나도 I am responsible to the Church of South Korea. 여기서는 South Korea라고 하죠. 우리는 Republic of Korea. 어쨌든 그래서 개혼도 했어요. 동지들하고 월요일날만
그러면서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 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제가 제대하고 동지운동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당을 사고 굉장히 참 개척한 게 아주 그랬는데, 간단히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 똑바로 삽시다. 우리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계속 메인테인 할 수도 없고, 잠깐 망합니다. 당단에만 서면 똑바로 살자고, 제대로 살자고, 바르게 살자고.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제가 다 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성교부에서 차를 마치고, 그때만 옛날이죠. 그거를 딱 가서 이제 아마 애니얼 그 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체크를 하니까는 그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님, 그냥 다 그때 이제 막 그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데인데, 손님 부가가치세 함께 내실래요? 아니면 그거 제하고 그냥 야미로 말하자면 해드릴까 할 때 얼른 말해, 아이고 싸게 해줘야죠. 그리고 가만히 와서 이제 사무실, 이제 그 정비소 사무실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서, 아니 너무 바르게 산다며. 바르게 산다며 네가 앞장서서 세금 내는 거 다 격려하고 다 바르게 하고 다 그래야지. 너부터도 뭐 부가치 안 내고 그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하냐? 뭐 그런 생각이 딱 들려. 그래서 다시 쫓아갔어. 내가 부가가치 쓴 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겠습니다. 그 이사님 놀래더라. 그런 식으로 사회 우리의 그 일거수 일투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그런 태도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강단에만 서면 여러분 똑바로 삽시다. 제대로 살자는 우리 망한다. 맨날 그랬어.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인내심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아니 개운동을 하더라도 공부도 하고 좀 실력도 더 가지고 좀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뭘 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그냥 야인으로서 소리만 지른다고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 사임하고 다시 유학을 추진했어요. 집사람 강사니까 다 이종과 받아라고 피디션이라고 그러죠. 한참도 하고 있는데 군산 비행장이 여기 있고 군산 시내가 여기 있고 아마 한 2, 3km만 떨어져요. 중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직업 녀석들이 한 600명 있었습니다. 공군, 미 공군들이 한 3,000명 가까이 있었죠. 거기를 저는 이제 합동측인데 노회에서 거기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참 못됐습니다. 워낙이 뭐 스캔들도 많고 그런데 제 전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CC 출신이신데 아 그만 어떻게 혼자 다니다가 좀 스캔들하고 휩쓰셨는지 교회를 다 뭐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나 목사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연락하시고, 나 목사님 보니까는 전국 다니면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런 선교 근거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선교에 손을 댔는데 실패도 많거든요. 저보고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도 급하지만 그때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센스가 강했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당 안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니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 가는데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있으면 교단의 체면도 있고 노회의 체면도 있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지, 교회 없어졌으니까.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무슨 소리야, 교회가 없어졌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못 받으시지.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올라가서 교회당에서 기도하는데 왼종일 거의 뭐 한나절 내내 생각하고 기도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고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때 유자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저를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아주 용서이 깊은 분이죠.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1982년 9월 첫째 주부터 뭐 교회당이라고 해봤자 뭐 손님만 한번 뭐 괜찮게 해봤죠. 뭐 손님 받아야 되니까 영업이니까 그런 생각을
거기서 교회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문 닫으니 한 달 만에 제가 내려갔거든요. 다 창고에 넣어놨어요. 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9월 첫 주에 창고에서 다 떨어진 방대산 이거보다도 더 작았을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진짜로 다 떨어진 의자 4개 놓고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요, 재개척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못 내려갔겠죠. 맨 개척보다요, 4배, 5배는 어려워요. 뭐 가져가라고 그러시니까 뭐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다 목회자님 들어서 고마워하시는 얘기죠. 전도할 사람이야 있지만 신방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어려움도 당해봤어요. 한 번은요, 전도는 해야 되겠고 신방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뭐 한 달 만에 뭐 또 그 타운 거기에 괜찮은 건물이 27평인가 났다고 또 그걸 또 어쩌고 그러셔요. 집사람도 저를 뭐 그렇게 내려오라고 하시면 정례 국방장관이 사촌 누님이신가 되는 분인데 이미 안 되고 전사님 분당 개복교회 계시고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를 많이 저를 지도해 주셨는데 아 그분들이 뭐 이거 무조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으면 그럼 돈은 누가 그래도 얻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얻었어요. 이왕 거 그냥 다 뭐야 저 그냥 성구도 다 갖다 놓고 의자 뭐 당겨서 그리고 이 종탑도 다 해버립시다. 그려놓고 다니니까는요 하나님이 또 급하니까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주일날 못 가고 수요일날 갔죠. 그래서 수요일날 살리겠는데 그때 돈 1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만원씩 막 뽑는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 교회는 빨리 부흥은 돼야 되겠고 회복은 돼야 되겠고 빨리 교회 당직으로 미국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인데 한 번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배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집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몸이 안 좋았거든요. 꼭 데리고 다녔어요. 쓸데없는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그때 머리를 감고 있었던가 세수하고 있었던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으셔야죠. 안 믿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안 믿어! 알아들으셨어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막 혼비백산하셔도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걸고 오신 분들인데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별일을 다 당했어요. 한 번은 또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은 이제 이웃교회 영생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는데 모처럼 따뜻한데 같은 신자니까 모처럼 뭐 우리 교회 나올 건 아니죠. 모처럼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위로하면서 커피를 또 그 사람들 먹으러 먹잖아요. 조그마한 잔으로 그걸 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다 마셔버렸어요. 잠이 와야죠.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1년 되니까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마 어쩌면은 제가 좀 영어로 그때는 뭐 바이링걸로 거의 뭐 제가 뭘 얼마나 영어를 잘한다 바이링으로 제가 설교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969년에 이제 선교사님 댁에서 1년 2일 하면서 바이블리니스를 다닌데 닥터 카민스가 그때 이제 스포크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다시 배웠거든요. 언제든지 쪽지 가지고 다니면서 발음 다시 뜻 다시 뜻을 한국 뜻을 보고서 발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생각날 때만큼 그때까지 배웠어요. 엄청나게 했죠. 그때 이제 영어에 대한 그 이해가 텄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제가 엑스플로 74대 신대원이었는데 공식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15개월 통역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서 다 바이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1년 계약 결혼도 하고 잘 되면 또 결혼해서 미국 오기도 하고 또 혹은 뭐 한 달 또 동거하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에 뭐 보니까는 정말 참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마 더 이제 남자친구들 데리고 올 때 왔던가 봐요. 그래서 한 100명 되는데 그때부터 또 모금 다 해서 교회당 짓고 미국 가야 되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죽을지도 아니겠어. 뭐 본교이니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이 그냥 100km, 120km, 막 30km 쫙 가가지고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마침 친구 매형이 거기서 오토바이 맡겨놓고 그 차 안 타면은 제가 대전 갈 수도 없고 뭐 시골인가 부산 대전 몇 번이나 다니겠어 한 게 그거 타야 서대전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동대전역에 가면은 그래도 뭐 경부선 많이 있으니까 그거 타고 대구 가서 저녁 설교 부산까지 저녁 설교 그 위에서 모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그때도 기적같이 제가 헌당을 하고 그 다음 날 교회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너무 시간이 한 3년 막 걸리니까 할 수 없이 비자 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애들 다 필라델피아 노비랑 받더라고 지금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약해서 무슨 말씀이죠? 아 그래서 그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자, 여러분들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은 어쩌다 나와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여러분들 똑바로 살았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의 목회에서 사랑 목회라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교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텅텅 비게 생겼는데 어쩌다가 무슨 소식을 듣고 왔는지 몰라도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세요. 뭐 전혀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훈련시켜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메시지가 상당히 드라이하고 그리고 정조적이었겠죠. 근데 사랑 목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건 제가 꼭 간증하고 싶은데요. 뭐 자기들 예수 믿던 그 가랑이 있다고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와요 오기는 와요. 근데 그 와서 예배드리고 옛날 생각나고 포근하고 환영해 주면 감사 그런데 가서 또 똑같이 손님 받거든요. 저한테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아니 와서 예배드리고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는 것 같은데 가서 또 손님 받고 How long have I to repeat this mission? 언제까지 이 사회도 계속해야 돼? 그러는데 참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딱 결심하고 손님을 안 받아요. 거기서 손님 안 받는 건 자살입니다. 하루하루 손님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겨우 살고 하나님이 언젠가 내 진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텐데 그 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손님 안 받으면 다 굶어 죽어요. 내 양반이 참 정말 대단한 분이야. 딱 결심하더니 손님 안 받다. 어떻게 될게요? 당연히 하나님을 죽고 가시죠. 시간은 걸렸지만 좋은 믿음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저는요 이 자매님처럼 그렇게 영성이 깊고 공부도 그 다음에 많이 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 훈련시키고 저는 그런 분 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뭘 썼냐면은 일방 목회에서 다양 목회. 일방 목회에서 다양 목회. 우리는 참 보수, 개혁, 뭐, 장로교 아니겠죠. 성결교 목사님들 계신다 그러지만 우리 한국은 어쩌다 보니까 3분의 2가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장로교, 뭐, 성결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칼빈과 루터에 대한 그런 주인글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종교가 안 일으켰으면 안 일으켰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종교가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칼빈 보수 개혁 주의에 대한 대단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배운 대로 그냥 목회를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일방적이에요.
그분들이 은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잘못이란 뜻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니까는요 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 환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당신이 목회하는 그 목회에 필요한 목회 전략은 당신만 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각 교회 각 형편에 적용되는 목회 원리는 유니크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는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맞는 또 다른 목회 원리가 있다 그랬듯이. 뭐 경험 많으신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저는 뭐 여러 경험을 했잖아요. 분목이란 특별한 거 뭐 다 개조기에나 비슷한 거예요. 또 기준을 했지. 뭐 개혁한다고 또 뭐 그냥 뭐 했지. 그러다 또 제가 또 급히 뭐 그냥 한다고 그 다음 날 갔잖아요. 와서 제가 도착하던 날이 집사람 생일이었어요. 1985년 8월 24일 날 제가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고 다녀보셨잖아요. 새벽에 내려서 여기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날 좀 자고 나서 그날로 제가 성벽교회 부임했습니다. 8월 25일 제가 목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1년 목회를 했는데 더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 이민 목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 목회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일방 목회에서 다양 목회. 그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여기 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님께서 공부 마치고 한국 다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정치적으로 유명한 김현중 목사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만 6년 했어요. 전 유명한 전도교회 서울시립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서울시립대 바로 밑에는 그 유명한 그 박대선 그 천부교가 있고 다 그런 곳이에요. 만 6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만 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 개척하신 성곡중앙교회에 제가 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제가 이 서양 문화를 좋아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보다 이 기독교적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들고 고맙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 미국의 삶이 그래도 얼마나 우리에 비해서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도 평등합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한국 다시 가니까 이 김현중 목사님이란 분이요, 1921년생이신데 완전히 고신 출신이신데 완전히 호랑이세요. 웃는 걸 들었어요. 엄격하기만 하고 막 무서운 아버지 같이. 그런데 제가 갔네요. 아시죠, 고신. 아예 그냥. 그런데 저는 정 반대로 하거든요. 항상 보면 웃고. 근데 교인들이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웃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거라고. 참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민국에 잘 배운 거죠.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 주시기까지 얼마나 깊은 성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감사를 해요. 집사람이 특별히 좀 심각한 건데. 잡담하지 마시고. 이제 나중에 무슨 것이 또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참 전농동에서 정말 오래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 감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김치를 굉장히 잘 담으셔요. 근데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꼬장꼬장한 데 싸가지고 이렇게 비닐해서 집사람 기관 옆에 이렇게 놔요. 그러면 김인중 목사님 같은 라이벌하게 나서 네가 나를 뭘로 부르냐. 근데 집사람은 고맙게도 그걸 받아가지고 감사를. 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놀랍게도 그 그릇에다가 계란이라도 하나 넣어서 감례를 해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참 우리 동역자들한테 욕먹이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부목사들이요. 참 우리 진짜 이거 정신 차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제는 지도자도 되셨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목사라는 특권 의식이 들어갔는지 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보는데 자기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도 자꾸 반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성국사에 왔을 때는 풀타임 부목사님들 네 분, 풀타임 여교육자님들 여전사님들 네 분, 뭐 파트타임 뭐 사무장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걸 예배드리고 이제 근무를 시작합니다. 아이 친구들이 선배들에게 기회만 되면 달라지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인들에게 반말을 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지지 몰라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들 절대로 교인들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얼마나 권장머리가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배울건데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목사가 누군데. 목사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라 유천성 목사님. 유천성 목사.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 김현중 목사한테 배웠거든요. 아 이천성 목사님 이야기하면 또 뭐야. 이제 좀 이야기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성목사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 그 저는 그분이 우리 미국에 계시기를 바랐는데 그립전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우리가 많이 가서 참여하고 열두주 배워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제가 앞장서가지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제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어요. 뭐 사람들이 뭐 사람들 다 아는데 뭐 지금 축구전도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관계전도야. 야 맞아요. 그러나 축구전도 같이 해야 돼. 우리 성목종에서 그 고대역 독서마당 다 하고 다 했거든요. 만나보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교회 찾는 분들, 이런저런 상처로 쉬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붙들어주면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환영하고 새가족 교육시키고 뭐 또 좀 더 높은 단계의 그 교육도 시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이 이천성 목사님하고 잘 지내셨는지 편안하게 그냥 거기 여러분들 가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고래등만하게 지어놨어요. 그때 당시 감독 최대의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현관이 그냥 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인들이 끝나고 다 나가는데 그때 어찌 그랬든지 장로님들이 당신들이 가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야 이 새끼야. 이분들은 하나 어색하지 않는데 나는 놀래가지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들이 만약에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결혼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 환경이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저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되고 전 또 청소년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 젊은이들 하나하나 제대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한국에 아직도 권위주의 이건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또 경험해보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 그렇게 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워터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리고 84년에 아련 선교사님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것 따지면 지금 140년 됐거든요. 140년 됐으면 세대가 3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뀌었어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장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개신교 교단도 마찬가지 지극히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이죠. 서로 상호 존중. 뭐 목사들도 뭐 부목사들도 크게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섬겨야 된다. 주님을 따라서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종이면 우리는 종 대장이에요. 대장 종이에요. 대장 종.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박상 뭐 좀. 진짜 제가 한 5분 10분 전에 끝낼게요. 제가요 저도 못됐죠. 하도 그래가지고서 뭐 설교 한 번만 시키면 그냥 쥐어싸고 그냥 벌벌 떨어져. 제가 두 가지 노력을 보였는데 그게 그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도교회에 있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잘 아시는 PhD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책상 같은 거 하나 줘요. 거기 앉아서 책 읽고 있으면 신방할 생각나고 신방하고 있으면 책 읽을 생각나고 이 갈등을 경험해보지 못한 건 그런 거예요. 경험 잘 해봤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뭐 그분이 저를 듣기적으로 부르셨대요. 지금 뭐 들어가서 오신다고 좀 여기서 거기까지 장면 되셨는데 그분이 뭐 그래도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일 신방 많이 한 사람이 저였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갈등을 겪다가 전도교회 가니까는요 사람들이 제가 막 뛰니까 아이고 피곤하셨다 아이고 좀 쉬세요. 저는요 하나도 피곤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하나만 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도교회도 그렇고 성목중에서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루에 10집씩 신방했어요. 성목중앙도 뭐 상당히 규모가 있지만 뭐 한 번은 부인 신방 제가 해야 돼요. 10집씩 신방해 버렸어요. 부교역자도 좀 보고 좀 배우라고.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역자들이니까 제가지 사랑이 크다고 이해가 크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교 한 번씩 준비를 그래야 되겠죠. 근데 너무 자기들 몸살이고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서 다 관둬라 이놈들. 내가 다 하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한 사람이었던 새벽에 나오라고 새벽에도 입으로 했어요. 제가 혼자 다 해보니까 일주일에 20번인가 정도 제가 혼자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그런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금을 보인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시간이 다 있으니까 제가 좀 쉬고 있다가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MZ세대 때문에 얼마나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장점이 있거든요. 안아주고 축복하고 칭찬해주면 그냥 진짜 밤새는지 모르고 다 열심히 일해요. 인정해주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뉴욕에 유명한 장영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동생 장성준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 와가지고 한번 저를 참 사랑하셨는데 나 목사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이제 뭐. 그분 몸이 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목회에서 다양한 목회, 다양한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이해가 되어지고 적용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목조항에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2008년 10월 말인가 그랬어요. 애들 뭐 여기 있으니까 제가 와서 와가지고 제가 혼인하지 않은 저를 무릎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10살 많은 분인데 학교는 저보다 늦게 하셨죠. 그 양반한테 전화하면은 아이 나 안 보고 갈 거요 이런 양반이니까 허용하지 않으니까 갔죠. 그 양반이 이제 제가 지금 심호하는 사료장님이 임시 당회장으로 이분은 저를 얼마나 하여튼 좋아하시는지 당신네 사역하는 늦게 시작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저를 8번인가 부모님을 초청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특이한 분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분인데 어이 나무 갈 분인데 가야겠죠.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장교 어려웠어요. 한 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우리 전기현 장로님하고 곽선신 전사에게 은혜를 받고 곽 전사의 눈물을 흘리고 꽉 붙잡는 거요. 하나님이 어려운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입니다. 그걸 붙들고 알렐루야. 내가 왜 이 나이에 그때만 해도 58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59세 다 됐거든요.
아, 내가 왜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이민 목표를 해야 돼. 그래서 도망 나오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 아, 그렇긴 하죠. 근데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박조사장님 이메일 보내시고 Took out the long story short. 결국 제가 여러 달 사용하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나 같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사용하는 게 목회자의 양심을 모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안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장모님 이사회 권사님 이계표 목사님 막내따님으로서 그분이 다 뭐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시고 그러니 이제 자식이 일곱인데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드는 아이잖아요. 저희를 제일 좋아하고 신앙적으로 통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수님한테 그 구조 건물을 지고 맨 위에다가 사택을 넣는데 아마 제 생애 제일 넓은 데 산 거예요. 아마 50평이나 되는 거. 거기에 이제 뭐 당신이 마음대로 사시도록 방 하나 내드리고 베스톱도 큰 거 하나 써드리고 당신이 그렇게 많이 편하고 좋으실까? 이 성목장교회 성도들도 막 그냥 지나가다가 안수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아 나 목사 나 이래도 되는지 몰라. 아,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일 행복하게 지내셨는데 제가 그분을 뭐 얼마나 더 산다고 또 모시고 싶었으니까 안 욕을 했는데 그분이 또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박찬명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강사로 오셨잖아요. 보고받을 때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참 저는 마지막에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무지하게 욕 잡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도 가서 좀 고생 좀 했죠.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외국에 있어요. 가보니까는 한 20명 남아계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전장님하고 그리고 다른 두 장님 계셨는데 제가 12월 5일날 부임해가지고 2008년에 한 달도 다 안 됐죠. 근데 1월 첫 주 2009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 두 분이 언제 직접은 표현 안 해도 그만두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그래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뭐 아이 좋다고 이제 입을 싹 짊어지고 또 교회당 가서 뭐 집사람 엎드려도 금식기도 했죠. 그런데 장기현 장관님은 굉장히 애기 같은 분이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우리 목회 다 용부인데 이분이 3대 독자가 3대 독자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4대 독자일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사시기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형이 태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거든요. 기가 막혀서 거기에서 손을 기다렸는데 당신 어머니 이제 당신이 다 간증하시니까 당신 어머니가 옛날에 참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도다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 문화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이분들이 완전히 유교식이고 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머니도 만약에 아들 못 낳으면 이제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만두는 걸로 다 작정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네. 막 그 큰 집에 막 종들도 다 있고 막 몇십 명이 됐다든가 백여 명이 됐다든가 새벽 뭐 한 사람도 잊어버려 새벽 1시 2시 새벽 같은데 딱 얘기를 놨는데 아들인 거예요. 전기현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다 내가 아들이다 그런 난리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독자같이 자랐고 동생들이 이제 또 다 이제 많이 나가지고 다섯 명이 됐잖아요. 저덕으로 자랐군요. 저덕으로. 계속 아들 낳은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다 고인 되신 분이 어머님 되신 분이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
사람이 고정관념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문화 이거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애들 스포이시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든지 하는 거 뭐 집안에 어마어마한 존재고 얘는 하는 모든 게 다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돼도 동생하고 동생이 두 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뭐 겹치고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동생하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양반의 상처가 일생 깊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둘째가 잘했는데도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얘가 옳다. 잘못했는데. 그리고 양반이 굉장히 영특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뭐 좀 들쭉날쭉 하지만 굉장히 좋은 분인데 잘못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왔는데 절대로 우리가 참아야 된다. 왜? 그분도 뭐 하도 반응이 높아가지고 주위에서 뭐 걱정하고 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해 첫 해에 우리가 전 이제 PCA, 아까 KPCA라고 부르셨는데 대개 이제 Korean PCA라고 그래가지고 KPCA는 사실 통합 출신들이고 사실 우리는 CKC라고 그래요. Coalition Korean Churches. 감사합니다. 소개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첫 해에 제가 첫 해를 기억하는데 종교를 가니까 집사람 간증이 그래요. 그때 당시 누구랑 다 아시는 분들인데 다 집사람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막 걱정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장로님하고 어떻게 지내려고 거기를 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만히 있었대요. 있다가 한 10분쯤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또 10분 지나니까 다른 화제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집사람이 그랬대요. 그분도 유가 필요하시고 그분도 사랑이 필요하시고 그분도 오경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 평소 듣던 이야기만 가지고서 아니 사모님 어떻게 하려고 거기를 갔어 어떻게 뭐 다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한 10분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양심적이죠. 집사람 간증이 고마워요. 그러고서 이제 좀 있으니까 집사람이 화장실을 가니까 그 중에 제일 대빵 사모님이 쫓아왔더래. 오셔가지고 자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내가 보니까 당신 어디에 헤일로 갔어. 헤일로가 뭔지 아시죠? 네. 이들 캐톨릭에서 주로 여기다가 반짝반짝 그러더니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더니 1년 후에인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또 뭐 2, 3년 후에도 사과를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듣고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직접 대면해보지도 않고 직접 인터뷰해보지도 않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해버리는 잘못으로 이런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다양목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이건 진짜로 특수한 목회더라고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뭐 건방지게도 제가 그때 오기 전까지 그 2008년이니까 77년 안 써갖고 얼마 됐어요. 31년 됐잖아요. 그죠? 31년 동안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자꾸 어려운 교회만 보내셨더라고요. 불러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해롭게 괜찮게 수습되고 그래서 아예 내가 그런 다양한 경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주께서 주신 축복이 많으니까 이거 뭐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에 내가 목회 경험 이민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슬슬 하면 되겠지 그러고 왔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멘. 네. 절대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디다 이제 한국에도 유명한 데다 글을 썼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너 네가 가르친 대로 한번 그대로 네 몸으로 손수 체험해보라. 그 요구하시는 것을 느껴졌어요. 네가 가르친 그대로 체험해보라.
그제 얼마나 참 긴장되고 기가 막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실은 지금까지도 특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특별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참 여러분들께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차에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전장로님이 참 장점이 많으신 것이 처음에 저를 데려올 때 절대로 모실 수 없는 분 모셨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2, 3년 지나면 그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최근까지도 똑같이 그만큼 진실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 귀에 다 들어오죠. 우리 목사님 정말 못 올 분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결같이 진행되는 것은 그 인격이 그만한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첫 해가 좋았던 것이 뭐냐면 첫 해 이제 저는 알거든요. 그분은 저하고 리더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눈을 봤어요. 저는 뭐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기도 뭐 권위 내세우는 거 안 된다고 믿고 살고 아니 주님 앞에서 다 참 다 동역자고 집사람이 한 번 저한테 혼났죠. 왜냐면은 아무 그 한국에 규모 있는 교회들이니까 다 그저 뭐 다 아랫사람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부교자도 아랫사람이고 여보 왜 아랫사람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동역자.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치더라고요. 과연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인정하시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후배들 더구나 제자들이거든요. 제가 96회 학생들 가르쳐서 나중에 이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은요 더 두려워하고 더 같이 이렇게 모조리를 맞춰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목사님들 이해가 되려거든요.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발불리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 사람들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다 쪼인다. 얘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피차 불행합니다. 성복중앙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한테 막 반발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광고를 입견했어요. 96회 졸업생들 그러니까 다 또 96회 학생들로 다 제가 저 출신들로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신학 교육에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죄송한데 고칠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은사님들이 너무 필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진학 다 실무 감당했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1971년에 학내 소요 사태를 영신훈 박사님과 다른 이야기 하여튼 당신이 직장 암이 있는데 총신 그 교사 옛날 교사 그거 짓는다고 그 돈 아끼느라고 해군 함정 타고 무료로 모시느라고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강의 중에 하시니까 이분을 명예교장으로 모시는데 이사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저는 대모했다가서는 결국 그 뭐 순수한 마음으로 결국은 그 책임이 박혜영 목사님께 떨어지고 너무 죄송하게 됐죠. 그래가지고서는 저에게 그 책임이 떨어진 거예요. 신학교 졸업생들이 다시 신학진학 편집하고 다 뭐 원고청탁하고 다 배분하고 다 뭐 공부 다 납수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 신학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참 좋은 경험 많이 했지만 이 부교육자들 보니까는 참 정말 아니고 그분들 뭐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을 받게 하시겠지만은 은사님들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뭐 학내 활동도 하고 뭐 총신대회 글도 쓰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은사님들 잘 아는데 그때 벌써 은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도 그러셨겠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실천하던 것보다 왜 자꾸 이런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전통이나 특별히 신앙의 전통이 유지 발전되잖아요.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사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처럼 데려다가 먹고 같이 자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그분들이 벌써 결론 내리셨어요.
지금 뭐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뭐 마침 다행히 뭐 박순장 사니까 정신을 잡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정신만 아니라 장신 뭐 서울신학대학 뭐 무슨 강유신학대학 여러 학교들이요 지금 위기에 봉착했는데 저는 뭐 그거 전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세우셔서 뭔가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잖아요. 다만 누가 창조적인 소수가 돼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야말로 제자훈련을 다시 해야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면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 방법대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전지현 장로님 뵈니까 첫 해에 그분하고 저하고 너무나 이제 그 리더십이 다른데 이분은 뭐 제가 이제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대단히 한국적인 요소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미국 일찍 오시고 대학 졸업하고 오다시피 하셔서 미국을 제일 오래 사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라 그걸 못 버리시네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뭐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데 선생님께서 1년 일한 게 약이 됐는지 아니면 미국 문화를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 성경 문화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서 받아들였는지 훨씬 민주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리더가 섬기는 것이고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델리게이션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좀 간증당해서 말씀드립니다. 델리게이션입니다. 말하자면은 나누어서 책임을 맡기는 거죠.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 맡겨진 일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분석하고 또 부족한 점, 잘한 점 칭찬도 받고 또 보완해 가지고서 더 나은 데로 나가는 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번에 CKC 지난 6월 달에 뭐 하나님이 잘 만나기도 하셨지만요. 저 일체 간섭 안 했습니다. 뭐 여기 증인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 핵심 키 스태프들이 있죠. 총무, 서기, 뭐 부서기도 그러셨지만 여기 이 세 분이요. 입에 혀처럼 그렇게 저를 도와주는데 하나님 은혜죠. 절대적으로. 그런데 말 조심해야 돼. 제가 그렇게 뭐 권위적이고 명령이나 하고 당신 그따위로 해서 되느냐 이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정반대로 했어요. 진짜 또 일을 뭐 똑똑한 사람이야 잘하 항상 칭찬했어요. 너무 고맙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진짜 그렇게 일을 하니까요. 여기 목사님 증인이시지만요 저 뭐 나 목사 이번에 그렇게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만 단체에 할 때는 잘 주무시고 좋은 곳에 잘 주무시게 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 잘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일이 진짜 별로 없어요. 뭐 물론 리더니까 다 책임지고 같이 하지만 저는 이 양반들 칭찬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저보다 똑똑해 진짜로 경험도 많고 칭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단체가요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사람들 행복하고 제가 뭐 조금 낮춘다고 그럴까요? 뭐 저는 뭐 그거 낮춘다고도 생각도 안 하지만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낮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진짜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리더가 뭐 하는 거예요? 리더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자리하게 하고 됐어. 리더 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미기청도 선배 미기청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미기청은 이 핵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핵심 리더십이 이게 오버나이즈 안 됐어요. 혼자 회장한테 그거 고치려고 다 이 공동회장들 다 떨어뜨리다시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전통이 새로 세워지는 게 뭐 저도 뭐 잘못한 부정한 얘기겠지만
그렇게만 되면은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친구들이야. 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게 없으니까 안 되잖아. 하여튼 그래서 전기현 장로님 결론을 내려서 제가 박승규 목사님이 또 이렇게 힘써주셔서 이곳에 강사로까지 오셨는데 충분한 간증할 조건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주 불처럼 사는 분이에요. 불처럼. 지금도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주무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해는 제 리더십이 통했고 이건 이해하고 들으시면 잘못 들으시면 되는데 장기현 장로님이 제가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인들이 첫 해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저 과정에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드렸어요. 뭐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자원해서 막 거기서 아틀란타까지 서너 시간 걸렸는데 가서 막 음식 사오고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행복해요. 감사해요.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기현 장군이 그럴 때 또 뭐 경량을 전해서 대다 밥 잘 사주시거든요. 밥을 딱 먹는데 그때 뭐 아직 뭐 별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당신 동생 형님 장례님께서 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연말에 150명 200명 문제 없겠네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뭔가 이제 다른 리더십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전기현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리더십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행사했냐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게 했어요. 다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 체험하게 했어요. 그걸 누가 안 했거든요. 이제까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이분이 머리가 좋고 경험도 많으시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 스스로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는데 근본적으로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미국은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면 통하는 세상이죠.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거짓말 안 하면 못 살아요. 술술 쓰지 않으면 적응합니다. 나는 그거 굉장히 혐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비교적 크리스찬 문화적인 데서 우리 자녀손들 기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아멘. 저는 어디다 글도 썼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 주시면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 대통령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아멘. 아무도 몰라요.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해야죠. 해리스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넥스트 코리안 아메리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부흥에 좀 다니잖아요. 한국의 순교 신앙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융합시켜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요셉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나오면 에스더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사실을 리더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미국 죄송하지만 망해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배고픈 게 뭔지도 모르고 아쉬운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시 하고 말이죠. 한국도 그러지만 뭐 그냥 한번 배워먹고 다 버려버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한국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눈에 북한을 보시고 한눈에 남한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십다면 한쪽에서는 뱉어져 죽고 한쪽에는 배고파 죽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요즘 막 이제 나오는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분이 감사님 여러분들 동지를 아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는 것만 갖다 다 먹이는 거예요. 먹고 남는답니다. 하나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거 누가 줘가지고 그거 제가 안 사고 괜찮은 거 너무 좋아서 제가 즐겨 차고 있습니다. 이뻐요. 제가 지금도 그 넥타이 있어요. 제가 그 넥타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잘 상기하시는 거예요. 빨간 바탕에 노란 장미. 제가 결혼할 때 그거 기적같이 사가지고 찼어요. 조니가 계속 차고 다녀요. 부위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 제가 몇 년이나 차고 왔습니다. 물어봐요. 아무도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이제 제 이제 그 인상이 있으니까 길게 잡는데, 길게 잡아봤자 10년, 20년. 저 거의 일생 찹니다. 제가 47년이에요, 금년에. 결혼한 지. 제가 그러면서 도전하죠. 여러분, 왜 이걸 내가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그걸 디스포스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돈 하나님 거라고 그러시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도 어떻게 썼냐고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내 돈 천 원 어디 썼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돈 반드시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청지기인데 아마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우정, 목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하면은 진짜 잠이 안 오죠. 그리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랑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목회하시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언젠가 은퇴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뭐 할 것인가. 저도 생각을 깊이 해요. 뭐 은퇴 선배님 많이 계시는데 제가 믿는 대로는요. 자녀 선들도 그렇지만 나에게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설계할 기회도 주실 거고 가르칠 기회도 주실 거고 아, 네.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지만 저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배우고 따라올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저는 자주 우리 한국의 이 위대한 이 진보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들이 정말 이 잘 나갈 때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을 좀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동남아에 가가지고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이 호텔에서 막 누워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진짜 랄자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만 제대로 해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축복된 민족이 될 텐데 5천 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잘 살고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이 기사님들 정기현 장로님께 대한 결론을 제가 내려야 되는데 이분은 정말 순수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불꽃처럼 사는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자식들 다 잘 키웠어요. 세 사람 다 변호사고 사위도 변호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이제 욕먹을 요소가 있죠. 어떤 거짓말이죠. 작년에 사실은 제가 처음 거기서 목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 거기서 당신 빨리 부르시기는 반드시 정장님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당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믿었어요. 또 답답하고 그랬겠죠. 뭐 근데 작년에 이분이 이렇게 강간해서 당신 기도할 때,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는 나 목사님 좋아합니다. 난 나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내 사업이 10배가 컸습니다. 아, 네. 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든지 싸우지 말고 다 양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고 왜냐하면 제 전임 목사님들이 저만 못해서 그렇겠습니다. 다 싸우나 저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있고 저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누군가 원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하시다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해보니까는요, 그보다 목회라는 게 참는 것 같아요. 한경기 목사 참는다. 진짜 아,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화 나라는 일 없으면 화 아니죠. 그런데 아유, 그때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남편이든 아내도 얼마나 소유하십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 소개하는 것도 중매하는 것 같고, 목사님하고 교인들, 장로님들 특별히 당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부부생활하는 것 같고, 뭐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제 특별히 아까 간증드린 것처럼 기도 제가 다시 응답받고 왔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거기 갈 때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밥 오면 밥 이야기해 주세요. 끝내주니까 밥을 잡숴야 돼.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2세들 이거 못합니다. 공감이 가더라고. 솔직히 2세들은 우리만큼 훨씬 못하잖아요. 우리는 주지사도 모르고 막 집도 팔아서 받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잘 지어봤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한 5,000평 가까이 되죠. 그리고 건물만 한 2만 스퀘어 원래가 지금 10년 됐는데 14년에 전 유니버시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뮤직하고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정식 인가하고 대학원 인가까지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 얘기를 했는데 가용할 수 있는 교실이 한 16개 돼요. 이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돼가지고 이 멀타이어스리 교회를 잘 감당하고, 부족하지만 위에서 47년간, 뭐 47년간 멀타이어스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과장님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임자를 세우려고 지금 왜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유익되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 부모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저에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한국에 다녀와서 오시듯이 오래 있어서 계속 공부도 다 영주권 다 받고. 그런데 그 젊은인데도 한국적인 리더십을 다 못 내려놓더라고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저를 비유해서 저 같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게 본인 같은 거에 있어요. 그 빨리 못 버리더라고요. 참 일생에 어떻게 어디서 목표를 배우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양반은 고3 때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LA에서 목회하면서 부유육자로서 굉장히 어려움도 당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KM 했기 때문에 EM 영어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 전부 같아 나는 400불밖에 못 받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군목 시험 봐서 군목 13년 근무했어요. 나이는 50인가 그래요. 우리서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없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서 뭐 샬롯 옆에도 이제 페이라고 이제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3년, 독일에서 3년, 한국에서 3년, 그 다음에 마지막 캠프낙스라고 거기서 근무하시고 제대하던 순간에 우리가 모셔왔어요.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는 뭐 이렇게 뭐 13년 동안 영어로 설교하고 군인들 상담하고 perfect bilingual, we cannot find anybody else than him. 그 사람 이상 더 좋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 이런 이야기는 좀 오프 더 레코드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런데 이 한반이 to my surprise 진짜 제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3까지 한국에서 자랐던 사람이 maybe perfect bilingual but not perfect bicultural. bicultural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은 한국 문화, 미국 문화에서 중간에서 잘 아우르고 2세들도 안고 1세들도 안고 정말 완벽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 고등학교 마지막 왔다고? 마치고 전기 목사님, 저 장님 밖에 나갔다고 정말 생각하겠네요. 네. 후임자, 후임자 마지막으로 제가 나는 봤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둔 중이었어. 그런가요? 뭐 참 조심스럽게 없다는 걸 아셨어. 저하고도 대화를 깜짝 놀랐어요. 군복 출신이라 자기에 맡겨진 일만 하고 뭐 일은 굉장히 잘해요. MC들 같이 똑똑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홍보하고 이 유튜브를 띄우는지 팔로워들이 막 10만 20만 돼요. 그래서 이 형방만 잘 적응하고 잘 모시면 막 대박 터질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 일색을 하고 저도 저지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의 하나의 눈에 간증인데 저에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저에게는 그래도 교인들에게 잘하고 교인들이 가져가면 뭐 꼭 물려드려야 그랬는데 결국 일세들 할수 없이 아니 후임자가 왔다가 그만뒀다고? Yes, sir. 근데 기적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뭐 우연이면 뭐 그 신앙 없는 사람이 하나님 섭리죠. 웨스트민스터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야말로 뭐 좀 더 지나봐야 되지만 maybe perfect bilingual and perfect bicultural. 굉장히 뭐 귀여웠어요. 두고 봐야 되는 모양인데 결론이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목회도 끝내지만 이제 후임자 잘 모셨는데 이제 소망이 확 비춰가지고 문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이처럼 알린 문 목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